머리 쓰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 고양이가 천재인가 봐요. 똑똑하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시키는 물건들 그리고 테이크아웃한 이런 커피. 근데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 퍼즐 만드는 방법과 잘 쓰게 하는 방법까지 쭉 이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택배 상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무항생제 계란 시켜가지고 왔던 키친타월 또는 휴지심지, 이거 어제 아침에 다 쓴 휴지심지. 너무 TMI인가 싶긴 한데 화장품 같은 거 시키면 이걸로 잘 싸서 오거든요. 종이 포장지 있고요. 테이크아웃으로 마셨던 커피, 커피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준비하시고요. 왜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병뚜껑도 준비를 했습니다. 공장용 칼과 네임펜 그리고 가위까지. 아, 제가 아는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휴무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종이접기 어르신이 계신데, 풀과 테이프, 테이프도 양면 테이프까지 단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성만 듬뿍 담아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좋아하는 먹이 퍼즐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에 있는 이 뚜껑들 앞으로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야바이에요, 야바이. 자, 간식을 이렇게 넣고 덮어서 집안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병뚜껑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 10분 동안 찾아먹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둔 상태에서 안에다가 간식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뒤쪽을 쫙 그냥 이렇게 눌러서 접어줍니다. 손이 넣을 수 없게 막아주고요. 안에 이렇게 간식을 넣어주면 끝! 또 이게 재밌어요. 종이 충전재를 많이 쓸 필요 없이 살짝 오려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살짝 늘어뜨려 주시면요, 안에 내용물이 보이고 냄새가 잘 나는 형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고양이들이 다 왔어요. 그럼요. 여기에 간식을 넣고요, 한번 쌈싸듯이 말아 주신 다음에 쓱쓱 두 번씩만 돌려주시면, 툭 던져주면 애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서 먹기 시작할 거고요. 근데 이 계란판을 이용하실 때 대감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주시면 꺼내려고 할 때 이게 밀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고정을 하고 골판지 같은 거 하나 하셔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되게 하신 다음에 먹이 퍼즐 바로 완성입니다. 오, 입은 안 들어가는구나. 입 안 들어가요. 발을 써야 돼요. 뾰족하게 생긴 애들은 입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이 강아지들은 가능한데 고양이들은 안 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늘 사 먹었던 커피인데 카페인 중독될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냥 위에 딸깍. 여기다가 그냥 간식을 넣어주시면 최고 난이도. 1시간 동안 해야지 꺼내 먹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쫀떡이 정도의 식감이 있어야만 하겠다. 쫀떡이는 아마 이거를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옆에 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동그라미여도 괜찮죠? 잘 자를 수 있으면 동그라미도 좋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한 면만 살짝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가위를 쓸게요. 애기씨가 엄청 찾아. 이해가 안 되나 봐 지금. 냄새가 나는데. 피자판이나 이런 형태의 그냥 박스가 있다라고 하면 옆부분은 과감하게 쫙, 반대편도 과감하게 버릴 부분 잘라주시고 테이프로 위쪽
구멍을 뚫고 싶은 만큼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겠죠. 한 3개 정도 뚫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측면에도 하나씩 뚫어줄게요.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애기씨가 많이 빼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네 애기씨. 완벽하죠? 좀 있어 보여. 파는 거 같아요. 어, 이거 거의 파는 거죠. 간식을 넣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더 열정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안에 간식이 들어갔다. 커피를 날랐던 캐리어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그냥 재밌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이 형태에서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집 고양이 약간 좀 천재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윗부분, 발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좁혀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옆에 툭툭 눌러주시고 접고, 접고, 접고. 위 모양은 뭐 그렇게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안 예쁜데? 자, 윗부분만 눌러서 포기야? 그냥 두세요. 그럼 배고프면 그날 하루 중에 다시 가서 또 쓰거든요. 옆에서 그냥 꺼내주면 나중에는 엄마가 꺼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이에 예쁘지는 않지만 찢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한쪽은 아까처럼 접어줘서 막아주고요. 이 부분이 손이 들어가도록 조금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환장 파티다. 만들면서 약간 내가 밥상 차리는 것 같아. 윗면을 오픈해주겠습니다. 간식을 쏙 넣어주면 오 자, 여기서 질문. 이 여러 가지 먹이 퍼즐 한 군데 보기 좋게 다 모아두면 좋을까요? 아니요. 약간 눈치로 짚은 것 같은데.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 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지 찾아다니면서 자기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힘들게 먹는 게 너무 좀 불쌍해 보이고 안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고양이들이 원래 야외에서 사냥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노력을 하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성공을 못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던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기력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 퍼즐을 활용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언제 써야 되느냐? 외출하실 때 또는 보호자분이 잠들기 전에 할 일을 주기 위해서 사냥놀이하고 먹이 퍼즐 간식 보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특히 에너지 넘치는 고양이들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호자를 갑자기 깨문다거나 공격하는 이런 모습도 줄일 수 있고요. 영역을 탐험하고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사하고 나서도 집안 곳곳에 숨겨두시면 훨씬 더 적응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 퍼즐 설치기. 아니, 저기요. 왜? 사모 실패했어? 사모 그냥 머리 안 쓰고 애기씨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혹시 종이를 먹어도 괜찮나요, 조금은? 소량은 먹어도 되는데 이식증 있는 애들은 이건 안 씁니다. 애기씨 다 먹었다. 애들 봐, 배부르고 등 따셔. 여러 곳에 있으면 하루 종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러 다니니까 사모 좋은 사냥이었다. 애기씨도 좋은 사냥놀이였다.